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생생한 중국어의 세계, 중국어생 중계 53번째, 53번째 에피소드 시간입니다. 네, 그동안 좀 늦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?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올릴게요. 요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이렇게 냉방병 이런 걸좀 걸렸어요. 그래서 목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계속 콧물 흘리고 그랬었는데 오늘 좀 회복이 돼서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어 생중계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이 오늘은 27페이지 53번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짜자잔 나와 있죠. 새하얗게 불태웠어.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빈칸에 오늘 화면에서 공부하실 내용을 써보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짜자잔, 중국어 생중계 시작합니다. 오늘 내용은 난 이미 하얗게 불태웠어 또는 난 이미 새하얗게 불태웠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. 난 이미 새하얗게 불태웠어.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. 我已经烧成灰了。我已经烧成灰了。我已经烧成灰了。라고 하는데요. 일단은 이징 什么什么 了라고 하죠. 이미 뭐뭐 했어. 이징 烧成灰了 했죠. 이징 什么什么 了 이렇게 가면 이미 벌써 뭐뭐 했어라는 뜻이 되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세개 쪼개갖고 형광펜으로 그어두세요. 烧成灰 요 단어. 烧라는 단어는 태우다라는 말이고요. 불로 태우는 거. 근데 태워서 成 이루어졌다. 뭘로 이루어졌느냐? 뭘로 바뀌었느냐? 호이, 호이가 바로 그렇죠. 연기, 재 이런 거잖아요. 재. 그러니까 烧成灰了 그러면 완전히 재가 돼버렸어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허리케인 조라고 혹시 아세요? 허리케인 조. 봐보세요. 이 허리케인 조라고 하는 만화에서 나온 표현이래요. 정말 추억의 만화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검색창에 이렇게 허리케인 조라고 치면 그 만화 짤방이 떠요.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그 허리케인 조라는 만화에서 나왔대요. 그러면서 하얗게 타버렸어. 烧成灰了를 바이두나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다음에 검색해봤더니 번 아웃 증후군이라고 나오더라고요. 재밌죠? 번아웃 증후군. 완전히 타버렸다. 어떤 일을 몰입했다가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무기력증에 빠짐. 그런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한대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또 정리해드릴 게 바로 요겁니다. 증후군.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면 그걸 중국어로 综合症이라고 합니다. 综合症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월요병 이런 걸 나타낼 때 월요일이 星期一라고 하죠. 그러니까 월요병은 그렇죠. 굿. 星期一 综合症이라고 하죠. 星期一 综合症. 월요일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은 그러니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이 말은 심신이 완전히 고갈된 증후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흔히 뭐 신드롬 같은 경우도 어머나 여기 신자가 빠져 있죠. 여기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? 신드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읽어보면 身心耗竭综合症身心耗竭综合症身心耗竭综合症이라고 하는데요. 身心은 심신, 몸과 마음에, 그 다음에 허, 이게 소모하다예요. 다 써버렸어요. 뭐를요? 지에 고갈시켰죠. 다 쓰고 고갈시킨 거예요. 허, 지에,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, 综合症, 그러면 증후군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身心耗竭综合症, 요거 해두시고, 써두시고, 그 밑에 하나 더 찾아봤더니, 직업, 권태라고도 쓰기도 하더라고요.
职业라고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. 그래서 职业倦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. 职业倦怠, 职业倦怠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다시 한번 职业倦怠, 职业倦怠. 잘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쓰는 난 이미 새하얗게 불태웠어. 난 이미 하얗게 불태웠어.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모든 힘을 소진했을 때 쓰는 표현으로 我已经烧成灰了라는 표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네, 오늘 요 방송 중고생 중에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谢谢大家, 谢谢.